안녕하십니까. 엑소옥팀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사설, 일본 신문들의 일본 주요 메인, 그 메이저 신문들이 지금 그 속보를 내고 있는 것이 그 과거에 도쿄올림픽, 50년 전엔 도쿄올림픽에는 없었던 독도가 왜 2020년도 도쿄올림픽에는 표시가 됐느냐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사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를. 그런 주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은 1964년도에 열린 첫 번째 도쿄올림픽에는 이제 성화봉송 지도에 이 도쿄에서 열렸던 이제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이 성화봉송 지도에 도쿄가 없었죠. 이 지도는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IOC에도 또뭐 보고된 공식 지도인데요. 근데 이제 50년 뒤에 2015년도에 이제 도쿄로 모이는 성화라는 전시회에서는 똑같은 지도인데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갑자기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가지고서 이게 참 일본이 이렇게 얍삽하다는 게 뭐냐면요. 러시아하고 다투고 있는 쿠릴 열도라든지 중국하고 다투고 있는 이 랴오이다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항상 독도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다 이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물론 지난번에 한몇년 전이죠. 그때 그 일본의 그 이제 일본인들이 쿠릴 열도가 우리 영토라면서 막 쿠릴 열도로 배 타고 가다가 막 데모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총으로 쏴가지고 그때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러시아처럼 강한 국가 막 총으로 쏘고 막 진짜 막 그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국가라든지 중국처럼 막 그때 그 이때 아오이다오 문제로 대만하고 대만도 왜냐면 랴오이다오가 대만 땅이다. 일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한 국가들한테 강하게 세게 나오는 국가들한테는 조용히 그때 그 중국에 있는 일본의 그 백화점에서 밖에다가 써붙였지 않습니까? 랴오이다오는 중국 땅입니다. 왜? 중국에서 그 백화점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좀 얕보는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좀그 우리가 그 요번에 좀 도쿄올림픽을 그 보이콧 해가지고, 과감하게 보이콧해서 우리 안 나가. 딱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일본 그 신문 사설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이 일본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정부는 도쿄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썼어요.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에는 그 도쿄 올림픽에 참여하고 무슨 보이콧은 니들이 세게 나가봤자 얼마나 세게 나가겠냐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황희 장관이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불가능하다.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여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왜 썼겠어요, 이 사람이요. 이 일본인이. 결국엔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뭐 중국이라면 감히 이렇게 그뭐 행동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좀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말만 좀 앞세우는 경향 사실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상황도 있긴 있죠. 사실은 지금 일본도 좀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그이 사람들 일본인들 얼마나 얍삽하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없는 거 없다면은 우리가 보이콧할 수 있다는 걸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 대결 구도로, 왜냐면 지금 이 도쿄 올림픽을 우리가 보이콧을 하게 되면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새롭게 이제 그동안 6개월 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조용히 있었죠. 준비하면서 이제 한 6개월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 대북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새롭게 그 북핵 문제나 뭐 한미일 양국의 정상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해결하길 바라잖아요. 새롭게 이제 다시 어레인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도 강하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걸 얘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뻔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대통령 선거도 내년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우리 일본에 대해서 그 저기 그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못 나갈 것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한미일의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3자 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일본과 아예 그냥 적을 둬버려서 그냥 아예 그냥 남남처럼 행동을 해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을 해버리면 이게 당장 도쿄 올림픽이 이게 언제입니까? 9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이 9월에 우리 그 여당에서는 또 뭡니까? 이 대선 후보자 결정되죠. 그러면서 야당도 대선 후보자 뭐 경선 나올 테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왜냐면 또 미국에서 또 아 그 좀 올림픽까지 보이콧하고 하는 거는 좀 당장 북한과의 관계를 봤을 때, 대중국 관계, 대북한 관계를 봤을 때, 일본과 아예 올림픽을 보이콧할 정도로 나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진짜 안 보겠다는 그런 건데,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대중 관계, 대북 관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거냐, 당장.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는 가요, 사실. 당장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지금, 러시아도 지금 그, 이, 나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의 미국 그 유럽,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또 안 좋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또 정상회담을 몇 번씩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왜냐면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도쿄올림픽까지 그 보이콧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다케시마, 독도는 다케시마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막 이렇게 얘기해도 뭐 상관이 없다. 그냥 올림픽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범기, 우길기, 전범기 가지고 막 하게. 얘네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 스가 요시히데 이 친구가,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스가 요시히데하고 큰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 이분이 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 스가 요시히데 이 사람이 그 머리를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뭔가 한국에 한 진짜 뭔가 좀 강하게 좀 피해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관중들을 지금 요즘에 관중을 넣겠다 그래. 경기장에 일본인 관중 등을 넣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전범기를 들고서 막 우길기 들고서 막 그 응원하는 모습을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 우리 대일본 제국은 아직도 강력한 군대다. 강력하다. 그런 거를 크게 전범기를 크게 그 전 세계 그 다게 스포츠 좀 뭐죠? 다 이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이제는 뭐 인터넷 시대니까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딱 전범기 가지고 우길기 가지고서 막 일본인들이 응원하고 막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한일 관계에서 또 뭐 야구 같은 경우도 또 지들이 또 이길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전범기 가지고 막 응원하면서 또 한국하고 싸워서 우리가 또 이기면 또 얼마나 우리 일본인들이 또 어깨가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잔머리. 아, 이게 딱 눈에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눈에 보여요. 굳이 보지 않아도. 분명히 그런 잔머리예요, 이거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일본 포기하십니다. 정말 일본 포기하시면 그러면 바로 그 다음은 뭡니까? 대지진뿐이 없습니다. 남은 거 이렇게 되면은. 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6월 24일 저녁 8시 18분경에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50km이고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경계에서 최근에 모든 지진이 경계에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떼현과 아오모리현의 이 경계상에서 나기 때문에 양쪽 다 영향을 주면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의 지진을 보시면요. 이 사가미만의 지진이 가장 컸는데 여기 보시면 우선 그 전에 후지산에서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후지산의 지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치, 시즈오카, 지바, 가나가와, 이바라키 이렇게 계속해서 지진이 그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가미 결국에는 관동 대지진의 어떠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가미만에서 6월 23일 날 3.5의 강진이 난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간도 대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사가미만의 지진을 인해서 이제 그 이즈반도와 보소반도 그 다음에 이 미우라반도까지 이 모든 곳이 다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결국 오게 된 겁니다. 이 사가미 해저 협곡에서의 대지진은 결국에는 이 사가미 트라프의 폭발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가미 트라프의 연결, 사가미 트라프의 폭발, 결국에는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슈퍼 난카이 대지진도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렇게 거창하게 어떠한 뭐 그 당장 무슨 후지산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슈퍼 난카이 대지진에서 도카이, 도난카이, 뭐 난카이에서 뭐 시코쿠 섬이 폭발한다 뭐 그런 어떠한 생각, 뭐 고치현의 지진이 나면은 난카이 트러프가 터질 수가 있다 이런 큰 걱정보다는 우선은 간도 지역에서 최근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간도 지역에서 한 두 달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이즈 오오시마가 바로 이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입니다. 이 이즈 오오시마에서 수십 차례 군발 지진이 났죠. 그리고 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이 후지산을 치면서 시즈오카 저기 어디죠? 그다음에 그 아이치, 가나가와현, 그다음에 지바현 이렇게 관동 대지진의 피해 지역을 치고 들어가면서 결국 사가미만까지 지진이 난 거니까 후지산에 무슨 물론 후지산에서 시작을 한 거고 하긴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이즈 오오시마 근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6월 23일 오전 3시 52분경.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관동 대지진이 곧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동 대지진이 또 한 번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주 매우 높다. 제가 봤을 때는 관동 대지진이 또 한 번 날 확률이 높은데 가나가와현에서 내륙으로 해서 운이 좋으면 해상에서 날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 내륙. 어쨌든 그 가나가와현에서 8.0 이상의 지진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사상자 수는 어마어마하겠죠. 도쿄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지산과 시즈오카, 아이치, 지바 이렇게
그 관동 대지진 당시처럼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쿄 올림픽 기간 내에 발생 안 하길 바랍니다. 도쿄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까지 끝나고서 9월달 이후에 이게 가나가와현에서 터져야지. 만약에 저게 도쿄 올림픽 기간 내에 저기 가나가와현에서 터지면서 이 도쿄도를 직접 강타를 하게 될 경우엔, 그럴 경우에는 도쿄 23구하고 남아시, 도쿄도 자체가 다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